저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문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데려가면 섹스피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섹스피어는 4대 비극과 5대 희극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 소설을 썼습니다. 4대 비극이라는 얘기는 네 권의 책이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4대 비극에는 햄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오셀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니오왕 그리고 맥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네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오셀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자기의 상관인 오셀로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그 이아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아구는 자기는 백인이었고 잘생겼고 나름대로 볼 때 자기는 스펙이 좋은 인물이었는데 자기가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저 오셀로를 섬긴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오셀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아니 오셀로가 부관을 자기를 안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아구가 자기의 그 상관인 오셀로로 하여금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의 손수건을 살구머니 훔쳐다가 다른 남자에게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만든 뒤에 결국은 오셀로를 하여금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죽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그곳에 나옵니다. 사실 이아고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오셀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셀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아고는 그런 권모술수를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아고가 사랑하는 두 부부를 이간질시켜서 파멸로 이끈 내용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멸로 이루게 된 것은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교회들도 이렇게 시험에 빠졌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심하게 다투거나 또는 목회자와 그 성도들 간에 불신으로 빠져서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므로 언제나 병원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병원이 두 파로 나뉘어서 난트극을 벌이거나 어떤 환자나 보호자가 큰 소리로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면 그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또는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가짜 의사가 신분을 속이고 진짜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수술이 잘 되어서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병원은 인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인간의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병원이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인 불치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병원이 두 파로 나뉘어서 난투를 벌이거나 보호자나 환자가 다툼을 벌이거나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고 한다면 그 병원이 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교회가 서로 두 파로 나뉘어서 다투거나 난투를 벌인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다투고 은혜스럽지 못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 안에 즐거움이 있고 아무리 교회 안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깨끗하고 멋져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미 다 썩어서 문드러졌고 교회의 역할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소란하고 시끄러운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유지되고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현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력 없는 선생이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는 학식 있는 자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합니다. 오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니네 종교도 이해하고 니네 종교도 이해한다 그러는데 교회만은 다 종교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는요 모두가 성불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는요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타협할 줄도 모르고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교회는 낡았고 교회는 옛날의 방식만을 고수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2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직 성경만을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증거하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 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선생님이 다른 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 있을 때에 거짓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이냐.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는다. 결혼만 제대로 잘해도 구원받는다. 미사만 제대로 잘 지켜도 구원받고 성례전만 잘해도 구원받는다.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의 그 복음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두 그러네. 거기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닷가에 있어서 세계 모든 국물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식들은 자꾸 변하고 새로운 물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직 교회만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해 보였습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왜 복음이 예수님만이 뿐이냐. 우리 유대교회 보면 십계명을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로 감언이설로 그들을 꾸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에서는 말을 잘해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모든 게 말로 다 시작해서 말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있을 때 말할 때에는 꼭 더듬는 사람처럼 다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편지를 쓸 때 보면 편지 글은 유창합니다. 그러나 글 잘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요즘도 사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사람들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꼬드겨서 자기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말로 그들을 꼬드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첫컨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부터 내가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좀 할 터인데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감언이설로 아름답게 말을 이야기할 줄은 모르지만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를 좀 용납해서 내가 한 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지적으로 보이거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들을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성경적이거나 뻔히 아는 소리를 되풀이하려고 하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향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지적 욕구가 왕성해져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늘 뻔한 소리만 하다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늘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뻔한 소리만 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얘기를 하찮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는 말은 너희들이 볼 때는 뻔한 이야기로 들겠지만 인내를 하면서 들어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다가 대전태영침례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전태영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그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 저 송준영 목사님은 내가 총각일 때 지금의 내 아내를 소개시켜 주셔서 저 송 목사님이 우리 중매장입니다. 중매쟁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만나면 그 사모님이 저에게 AS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 소개해 줬으니까 목사님이 AS 해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직도 부목사로 있는데 우리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어디에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송준영 목사님께서 우리를 중매해 주셔서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매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처녀가 낯선 본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확실한 진전으로 결혼이 반 이상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결혼한 남자를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남자와 어울리고 바람을 핀다면 그 결혼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선한 사람이 그 상황을 무심히 보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중매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아내 될 여자를 불러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인과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중매를 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심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질투심이다 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질투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땅을 사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든 또는 좋은 직책을 받든 질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하거나 내 사촌의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질투가 생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땅을 사든 결혼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질투가 일어난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심은 특별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전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느끼는 질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전부 차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행복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 중에 아홉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행복의 조건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교회의 거룩과 완전함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교회가 깨끗하고 흠없는 상태로
나타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교회가 술에 취해 있거나 더러운 탐욕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의 절정은 신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입장할 때는요, 일어나라서기도 안 하다가 신부가 입장할 때는 모두가 다 일어나라고 하고 일어나서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술에 만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입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결혼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을 때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힘찬이가 종종 아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엄마와 할머니와 이렇게 페이스톡을 통해서 아기도 보여주고 어떻게 키우는지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낳는 건 한 번 배 아프면 그만인데 키우는 건 어때요? 그 아이가 다 커서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 힘찬이는 자기의 아들이 관심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 손자인 민율이보다 우리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유, 저렇게 애기 키우다가 병나면 어떡하나. 야, 좀 쉬어가면서 해. 자가면서 해. 애들은 그냥 조금 놔둬도 돼. 어? 잠도 자가면서 너도 너 할 일 해가면서 네 몸도 생각하면서 애를 키워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걸어갈 것인가, 아프지 않고 잘 클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한 교인이 돼서 아, 이것으로 나는 되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갓난아이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20년, 30년 키웠는데 아직도 보자리에 쌓여서 전만 먹고 있고, 예, 분유만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전만 사모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것 주고 그냥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고 똥 싸면 우는 그런 갓난아이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매장으로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이상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두 명을 죽게 섰어요. 두 명을 죽게 섰는데 한 명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왠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왠지 모르게 그냥 기도하면서도 신이 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희가 중매를 섰는데 너무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 중매를 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안타까움이 있어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혹시 중매를 잘못 써서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진 않을까. 항상 마음이 쓰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인들을 중매 섰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신경이 쓰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점점점 잘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거짓 교사들에 의해 속아서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고 있는지 우리들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그냥 갓난아이와 같이 전만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